예, 선생님 지금 명태균. 네. 명태균 게이트? 네. 네. 지금 그 뭐 뉴스 토마토 보도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지금 뭐 멈추지 않고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추석 때 네. 저 윤석열 쪽에서는 좀 뭐 이재명 뭐 문재인 뭐 이런 거를 좀 밥상에 올려보고 싶었는데 네. 다 실패하고 네. 명태균과 김건희가 네, 쫙 올라왔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명태균이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가 문제 아니겠어요? 네. 모든 게 다 김건희와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명태균이 뭐 공천에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김건희가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태균은 네. 거기에 이제 붙어먹은 브로커일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가면서 여러 가지 폭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고 뭐 끝이지도 않고 계속 연이어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뭐 극우 세력, 한국의 네. 극우 세력이 윤석열을 이제 완전히 버리는 쪽으로 그쪽으로 마음을 굳힌 거 아니냐는 의심이 좀 듭니다. 어 그런 조선일보 기사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아 조선일보 기사가 선생님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네. 어 윤석열은 보수인가? 뭐 네, 그런 네. 제목이었죠 아마. 맞습니다. 아,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 그런 제목인데. 네.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었는데. 아 그래요? 어 신문은 정권을 편든 적이 없다. 네. 이 사설 보셨어요? 못 봤어요.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무슨 그런 개소리를 했어요, 얘들이? 네, 걔들이 개소리 할 때는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지금 이 사설에 무슨 내용이 써 있냐면 네. 어떤 대통령이 조중동을 내 편이라 여겼는데 어느 날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참 난감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 배신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한겨레나 경향도 맛이 갔잖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 신문보다 조중동이 더 윤석열을 세게 깐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조중동이 아주 작심하고 달려들고 있고요. 조선일보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너랑 손절하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그다음 이번 사설에서는 결국 핵심의 핵심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윤석열을 네네. 버리려고 하냐면 네네. 이 이런 식 표현을 하죠. 보수 정권의 보수의 주력 직업군과 잇따라 충돌하며 내전을 벌이고 있다. 내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군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윤석열 씨 정치는 보수의 영토를 잘라내는 뺄셈 정치다. 그러면서 이제 뭐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보수 빅텐트도 해체해버리지 않았냐. 그래서 보수 주류층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김건희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게 뭐냐면 결국 이거잖아요. 핵심 내용은 윤을 껴안고 있다가는 보수가 다 죽게 생겼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치를 할 때 보수층 전반을 아우르는 정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자기 패밀리만 싸고 도는 정치를 할 것이다. 네네네. 그러면서 적을 계속 내부에서 적을 만들 것이다 그랬는데 조선일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내부에서 적을 계속 만들어서 보수를 분열시키느냐. 그래서 윤석열 너는 어떤 세력의 지지도 보수 세력의 지지조차 못 받는 대통령으로 지금 전락했다. 우리가 너를 쌓아놓고 있다가는 같이 죽게 생겼다. 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날려야 되겠다 윤석열. 예. 뭐 이런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어떤 거대한 흐름까지 같이 있다면 윤석열 정권의 그 몰락과 더불어 터져 나오는 이런 폭로, 네네. 또는 뭐 양심 선언 이런 것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계속. 예, 그다음에 언론에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하. 조중동과 JTBC 이런 데서 네. 지금의 흐름은 좀 이번에 그렇다. JTBC에서 그 저 뭐였어요? 그 이종호랑 네. 이종호랑 김건희랑 통화를 네. 40여 차례 했다는 거 네. 깠죠. 또 다른 핸드폰으로 됐다. 네. 뭐 이런 걸 깠더라고요. 네. 사실 이거는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딱 JTBC로 갔다. 네. JTBC 하면 떠오르는 게 그렇죠. 그 태블릿. 박근혜 네. 탄핵의 막 불씨가 된 마지막 어떤 그런 네. 좀 트리거가 됐던. 트리거가 됐던.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JTBC가 그렇게 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네네. JTBC는 사실상 홍석현의 영향력을 영향권 안에 있는 방송 네. 아니겠습니까? 네. 홍석현은 또 미국에 그렇죠.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잖아요. 결국 박근혜를 미국이 버린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런 평가를 했죠 그 당시에. 네. 그렇다면 지금 JTBC가 김건희를 친다면 그러면 미국도 그쵸. 윤석열을 이제 버리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나? 네. 이런 의심도 할 만하죠.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했었던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두 가지 언론사에 제보를 했었대요. 근데 뉴스토마토만 보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형 언론사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고민 단계였나 보죠. JTBC가 터졌으니까 그럼 다음은 만약에 조선일보에서 또 새로운 그렇죠. 사안이 터진다? 그러면 이제 버렸다고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조중동에서 터진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네네. 이제 아 드디어 시작됐구나 제거 작전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니, 선생님 말씀대로 그 조선일보 사설은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뭐 우리가 썼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근데 열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썼나 싶을 정도. 아 자기들 무슨 자기들은 윤석열이 다른 보수인 척. 그렇지 그렇지. 있는 게, 아. 그 말이 골 때리더라고. 아, 보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네. 뭐 이런 뭐 그런 게 아니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놨어. 마치 이거는 웃기고 있어요. 그 김태호가 뉴라이트가 네. 뭐냐 그랬더니 아 뉴라이트는 굉장히 그 깨끗하고 아. 약간 이런. 네 맞습니다. 얘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보수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가 자기 네. 욕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윤석열만 욕하기 되니까. 위해서. 예. 아. 조선일... 유체이탈을 한 거군요. 그럼요. 거의 아. 조선일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조선일보만큼 변신을 잘하는 언론도 없어요. 변신. 예, 변신의 기재죠. 상황 네. 따라서 계속 변신하는. 니은이죠 선생님. 이응 아니고요. 변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김영선. 도 있었고 이번에 좀 이제 밝혀진 게 또 이원모, 뭐 김대남, 네. 뭐 이쪽도 밝혀졌습니다. 네. 참 선생님 말씀대로 계속 좀 뭔가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입니다. 계속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죠. 더 나올 것이다. 이원모 그 심리 분석 좀 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생각했는데 네. 이원모 낙선한 거 낙선됐잖아요. 이렇게 전방위적 막 지지를 얻어가지고 김건희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용인갑 아주 안정 지역에 갔는데도 낙선됐잖아요. 그 전에 한 세 번 정도는 다 국힘 쪽에서 됐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간 건데. 네, 그래서 뭐 안전빵으로 심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떨어진 거 아니에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을 심판하려는 그렇죠. 그 당시 국민적 열기가 뜨거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그 저기 김대남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현수막. 윤석열 얼굴 달지 한동훈 넣을지 그때 네네. 한참 논란이었는데 자기는 윤석열 넣었는데 아. 지지율이 1위였다가 10% 폭락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나는 김건희 라인이다 하면서 아. 이제 한길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겠어요. 그렇죠. 아 지금 누구 얼굴을 걸 거냐. 그렇죠. 네. 네? 윤석열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네네. 있잖아요. 이제 예. 사실상 10%대에 진입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심리적인 게 아니라 사실상. 네. 요것도 이제 중요하고. 문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도 지금 빠르게 추락하고 네. 있고요. 노인층 지지율도 그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70대에서도.